한국경제TV입니다. 2024년도 5월 28일자 기사네요. K-방산 신드롬 5년 더 외국인은 편애 중. K-방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편애하고 있다는 거죠. 나쁠 거 없네요. 무하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을 찾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은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죠. 눈여겨볼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 개발 중인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 마스타르 시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 관측부터 나옵니다. 마스타르는 스마트 시티를 콘셉트로 탄소 중립의 쓰레기 자동차 없는 도시를 표방하죠. 삼성건설계약사의 스마트 시티 기술력, 현대 자동차의 AI 자동차, 한화의 방위 산업이나 원전이 주목받는 이유인데요. 이 밖에 콘텐츠나 플랫폼 등 여러 분야가 등장하지만, 방산과 에너지에 대한, 에선 공통된 의견입니다. 무하마드 대통령 내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상회담에서 다룰 핵심 협력 분야는 에너지, 원자력, 경제와 투자, 국방이 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 추가 투자를 위해서 우리 정부와 국부 펀드 무바달라가 실무 협의를 주고받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해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왔고, 당시 MOU 위주여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더 다르기를 기대해야겠군요. 최근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엿보이는 방산 쪽에 집중하라는 조언이 나오는데요. 그중에도 한국 항공 우주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항공 우주로 어제까지 14일 거래일 연속 사들였습니다. 이 기간 금액으로 570억을 넘게 쏟아부은 거죠. 중국 증권가에서 K-방산 신드롬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앞으로 5년 더큰 폭의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 방산 기업들의 전체 실적은 우상향 중인데, 수익성의 개선이 뚜렷하다는 점이 근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자주 국방력 강화가 모든 국가의 현안인 점, 주가에 있어서도 현재 국내 방산 기업들의 밸류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 점에 주목합니다. 다 각자 자국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자국의 방위에 대해서 지금 신경 결국은 단기성 재료가 아닌 중장기 업황이나 수급 쪽에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의미겠군요. 중동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재정 확대가 쉬운데, 최근 지역적 갈등이 커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 동남아시아는 절대적인 경제 규모는 작더라도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 국방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에어버스와 보잉으로 대표되는 항공기 제작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물량을 늘리고 있는 점도 호재인데요. 기체 부품 사업 부분의 실적 반등이 기대되는 이유인데, 이에 SK증권은 전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BNK 투자증권은 오늘 한국 항공 우주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6만 9천 원을 제시했는데요. 수익성 높은 완제기를 바탕으로 신규 수주가 늘어날 거라는 점을 첫째로 근거로 꼽았습니다. 6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점도 눈에 띄네요. 2024년 말 24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따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올해 실적은 과도기 국면에 진입하겠지만, 2025년 다시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견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한국 방산이 인기리에 눈에 띄게 인기리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국 K 방산의 장점은 철저한 실험과 정확도와 빠른 인도와 품질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 고객들이 폴란드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동남아시아, 북유럽 많은 나라들이 우리 방산에 K 방산에 제품을 구매 내지는 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노력과 K-방산 기업의 노력이 크게 한몫한다고 보고,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요구된다고 보지요. 계속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5월 28일자 기사인데요. K-방산 신드롬 5년 더 외국인 편애 중이라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